안녕하세요. 민주킴의 김민주. 아, 저는 벨기에 엔트워프에서 패션 디자인을 전공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좋은 기회를 통해서 런던 패션 위크에서 원스투워치라는 곳을 통해서 첫 컬렉션을 보였고, 그 이후에 파리에서 이제 쇼룸에서 활동을 하다가 최근 2년 동안 사실 국내에서 조금 활발히 활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킴에서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차별화되는 거는, 사실 저희는 원단을 항상 저희가 스스로 개발하고 그 다음에 옷을 디자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매 시즌 저희도 어쩔 때 뭘 만들지 모를 정도로 예측 불가한 게 있는데, 그런 게 저희의 매력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거의 제 컬렉션을 제 일기장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사실 모든 것에서 영감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몇 시즌 전에는 제가 고양이를 입하는 게 너무 행복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컬렉션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마저 컨셉이 될 정도로 저의 되게 개인적이면서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민주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과정이라고, 좀 특별한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항상 매번 시즌에, 매 시즌에 스토리를 넣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컨셉, 그리고 그런 컨셉을 기반한, 그리고 소재를 개발하고, 항상 그 소재를 개발할 때는 제가 그 컨셉에 따른 일러스트라든지 그림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린 것들 다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저희의 이런 민주킴의 프로세스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패션 이해하고 싶은 거는 어릴 때부터 워낙에 만화가라든지 그런 것들을 꿈을 꿨어서 그래서 사실 지금도 일러스트를 계속 그리는 거는 너무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저도 제 그런 스토리가 있는 만화책을 한번 작업을 해보고 싶고, 웹툰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런 생각이 있어요. 사실은 앞으로 계획은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건데, 트렁크쇼를 통해서도 그렇고, 조금 더 국내에 있는 고객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좀 저희 옷을, 그리고 저희 컬렉션을 더 많이 알리고 싶고, 그리고 사실은 뭐 가까운 계획을 말하자면 이번 해가 저의 딱 10번째 되는 컬렉션을 하거든요. 이 시즌 다음 시즌에. 그러면 그때는 좀 저희 뭐 그림이라든지 저희 컨셉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전시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트렁크쇼는 혜원 언니죠. 우정이죠. 프렌드십. 네. 그리고 또 국내에 있는 저희 고객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중요한 역할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야. 그렇지, 민주킴을 사랑해 주세요. 민주킴.